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합병증은 심각하다. 갑상선 호르몬은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떨어뜨린다.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콜레스테롤이 잘 제거되지 않아 혈액에 쌓이게 된다.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 발생률이 높아지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.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의 대사가 느려져 말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한다. 우울증과 치매가 올 수도 있다.